맞아야죠, 뭐. 자, 접속사 우리가 하다가 시험 대비를 빨리 들어가야 돼서 접속사 하다가 중단된 거 이어서 할 겁니다. 접속사 워크북 포커스 74. 자, 이번 시험 문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 화면 안 켰군요? 뭐, if라든지, after, before, when, while,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었죠? 왜안 켜지고 버튼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만한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접속사 파트 정리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요. 일단 뭐 제일 뭐 생각나는 것쭉 하면 뭐 접속사 파트에서 접속사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접속사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래서 문장에 뭐가 사용되면 케이 누가 몇번 최소 몇번 등장하기 때문에 케이 그걸 보고 주어와 동사죠. 주어 동사가 최소 몇번 나오기 때문에 두번 조심해야 될게 뭐예요? 시제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랑 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대요. 접속사와. 접속사와 전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사용 방법, 이런 것들, 달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이런 예를 들수 있을 것 같네요. 3일 동안 for 3 days,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지난 여름 동안 last summer, 이게 둘다 전치사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래서 이 중에서 얘랑 얘는 전치사고 얘는 뭐다? 접속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더 이어집니다. 네가 아프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sick. 그 다음에 너 때문에 그쵸? Because of you. 그래서 얘는 뭐고?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구분해서 쓸줄 알아야 된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케이, 비록 비가 내리는 중이지만, 비록 비가 내리는 중이지만, Although it is rai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rain. 그래서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긴 하는데 이거 양보의 접속사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풀이할 내용이죠. 비록 비가 내리고 있지만 Although it is raining. 비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rain.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어떤 것, 얘는 전치사. 그것에도 불구하고, despite it. 누가 뭐뭐 한다 해도 불구하고, although 주어 동사.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Though it is raining. 이런 것도 있었죠? 또. Even, 뭐, 뜻은 좀 다르다 했어. Even if it is 뭐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Even if it is 또. Even though it is raining, 이런 것들. 방금 전에 봤던 even though, even if, though, although.
전부 다 양보의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뭐고 한다고. 뭐요?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둘다 비슷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뭐 초록공원에서 뛰어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할 때. 됐습니까? 쓸수 있는데 쓰는 방법이 얘는 어떤 것이니까 얘를 써야 되고요. 얘는 누가 뭐뭐 한다니까 얘를 써야 된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 네가 아프기 때문에 너 때문에 똑같은 때문에인데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다르대. 그렇습니까?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전부 다 동안인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사용하는 게 다르대.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제의 일치를 주의해라고 했는데, 시제의 일치에 예외처럼 보이는 게두개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미래 표현이라고 할게. 미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 그렇죠.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내일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그 다음에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will stay at home. 그럴까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난 집에서 짱 박혀서 뒹굴뒹굴하면서 넷플릭스나 볼 거야. 이런 표현.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It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at home. 이런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말로 정리하면 뭐에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죠.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대신한다. 이게 다였나요? 하나 더 있었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었죠? 그래서 I will finish my homework. I will play with my friends. 이거를 말이 되게 붙일 거야. 그렇습니까? 나는 나의 숙제를 꼭 마칠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놀 것이다.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붙이면 뭐한 다음 친구랑 놀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숙제를 끝마친 다음에 나는 친구들과 놀 것이다 로 만들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되냐? 자,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will you play with your friend? 너 친구들이랑 언제 놀 건데? 그랬더니 언제? 내가 숙제를 끝마친 후에. 내가 숙제를 끝마친 후에 친구들과 놀겠다는 얘기는 숙제 끝마치고 나서 하는 얘기야? 숙제 끝마치기 전에 하는 얘기야? 숙제 끝마치기 전에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분명히 언제 할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분명히 여기는 두 문장일 때는 난 숙제 마치 끝마칠 것이다 친구들. 여기 분명히 will이 있었는데 왜 사라졌나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문법적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제 문법적 용어를 알아야죠.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 된다. 저 소설 파트가 중요한 게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략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병렬 구조의 생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접속 파트에 들어가는데, 뭐 그건 또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서. 이게 크게 봤을 때 이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전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최소 두번 나오기 때문에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제를 조심해야 될 때, 미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will 넣지 말아라. 근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더 어렵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이 if를 생각해, if. 근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after일 때도 있고, when일 때도 있고, while일 때도 있고, before일 때도 있고, until일 때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after에 will 넣지 마라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when 뒤에도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before 뒤에도 will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until 뒤에도 will이 들어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ill 대신에 현재 시제를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얘는 몇 개만 생각하면 돼? 두 개만 생각하면 돼. if하고 또 뭐? 그렇죠. unless죠. 지금 틀린 문장 쓰고 있는 거 알죠? 오케이. 자, unless는 무슨 뜻이었더라?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집에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Unless it rains tomorrow. 그러면서 unless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죠?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내일 비가 내린다죠? 뭐야? 이렇게 하면 내일 비가 얘가 없으면 내일 비가 내린다죠. 근데 얘가 있으니까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이야. 됐습니까? if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얘든 만약 뭐뭐 한다면이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든 전부 다 여기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조치해야 된다. 왜? 얘를 보고 뭐에 무슨 절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얘 after나 when이나 while이나 before, after, until 같은 것들은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그러니까 마치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접속사는 시제 일치 조심하라 그랬고 나중에는 시제 일치를 따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라면하고 언제라는 대답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미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도송중하고 구미중은 이번 시험에 이 내용이 들어갔죠. 시험 범위에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에 will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주중은 이 내용이 들어갔죠. 기억이 다 까먹었습니까? 그새 기말고사 못 쳤는지 이 내용이 들어갔죠.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접속사 파트에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두 번째, 지금 이제 접속사가 사용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절의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무슨 절하고 무슨 절하고 무슨 절. 명사절. 그렇죠. 명사절, 형용사절, 사절. 그리고 형용사절은 무지하게 길고 오랫동안 배웠죠. 네. 그렇죠. 형용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뭐? 관계사절이 되는 거. 그렇죠. 누가 뭐 한다는데 누가 뭐 하는 되는 거. 그 다음에 명사절은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 배우고 내년에 하나 더 배운 거겠죠. 뭐 만드는 법? 건 만드는 대시죠. 대. 됐습니까?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사들은, 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why.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장소의 부사절.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이면 방법의 부사절. why에 대한 대답이면 이유의 부사절. 그리고 why에 대한 대답 because와 because of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ecause는 부사절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까먹었을 거니까 간단하게 풀었던 것들 보면 이제 일단 등위 접속사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저 and하고 or 이거 등위 접속사하고 뭐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뭐도 있었고 and의 경우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명령문 플러스 or인 경우도 있었죠. 명령문 플러스 and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지금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라. 앤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러면 너는 뭐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명령문 플러스 앤드였죠?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or는 지금 일어나라. or가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그럼 위에 거 작문해 보자. 지금 일어나라. 뭐 wake up 할까요? wake up now and you won't be late. 그렇죠. 뭐 여기 학교에 늦지 않을 것이다. You will not be late. 됐죠? 그렇죠. For school. 이렇게 하면 학교에 지각 안 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라. 똑같죠? 네. Wake up now. 그러지 않으면 Or. 넌 지각할 거야 학교에. You will be 아이 좀 미안합니다. 여기 유죠. 그래서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뭐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만약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늦지 않을 거, 학교에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wake up now를 if you now and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디가 틀렸어요? 얘를 빼야죠. 오케이. 지금 몇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까? 몇 문장? 두 문장 붙이려고 그러면 접속사는 몇 번 써야 돼? 한 번. 여기 접속사 한 번 썼는데 여기 접속사 또 쓰면 돼요. 아니요. 엄마요? 있습니까? 다 없어버렸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If you wake up now,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늦을 것이다. 이건 뭐였어요? Unless you wake up now. Unless가 접속사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Unless wake up now 하면 안 되겠죠. Unless you wake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만약 저 그리고 이거 좀 해석 조심하라 그랬어. 저 네가 일어난다는데 Unless가 붙으면 만약 메이크업 하지 않는다면 이라겠어요.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시험 문제 다음 대화 중,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것은 여기다가 살짝 not 넣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 한 거야 지금?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틀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해석과 정확한 그 해석에 따른 규칙을 지키고 문장을 만들었는지. 이건 전부 다 unless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unless you wake up now가 무슨 뜻이라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뒤에 지각할 것이다야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야? 지각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었죠. and 하고 and 명령 플러스 and와 명령 플러스 or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 정리해 봤었고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8에서는 뭐 겁 만드는 대시입니다. 겁 만드는 대. 겁 만드는 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 정리하면 이건 뭐 정식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도대체 누가 이 구조를 쓰는가? 누가 이 구조를 쓰는가?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 일단 정리해야 돼요. I know that. He said that. 그 다음에 I believe that. I think that. 그렇죠. 얘들이 이 구조를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안다. 나는 누가, 그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했다. 나는 뭐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됐습니까? 일단 얘들이 누가 이 구조를 쓰는가. 됐습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문장을 많이 만나보고 I think that, I guess that, I suppose that, I believe that, he said that. 그러니까 뭐 뭐 이런 거겠죠 뭐.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가 과거에 배가 고팠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일치 상관없단 말입니다. 얘기했죠. 시제일치 조심해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과거에 배가 고팠다고 나는 지금 믿는다. 과거에 배가 고팠다고 지금 생각한다. 전부 다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똑같이 맞추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라 그래서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언제 알고 있었어? 과거에. 그렇죠. 언제 배가 고프다고? 그렇죠. 현재 배가 고프다는 거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대. 뭐 무슨 점쟁이 반스 입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방금 봤던 이런 문장의 시제일치를 어긋난 거지. 어, 이거 똑같지 않은데, 이거 현재고, 이건 과거인데. 말이 되잖아. 그러면 시제일치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맞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이래라 듣고 싶어, 이래라 듣고 싶어, 똑같아. 이래라 듣고 싶어? What do you know? 뭐 하는데? 이래라 듣고 싶어? What did he say? What do you believe?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란 얘기고 이시란 얘기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리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배울 거예요. 미리 살짝 여긴 안 나와있지만 살짝 예방접종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는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wonder를 모른다면 wonder는 똑같은 표현이 뭐 이겁니다. I want to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Okay, 나는 뭐 하고 싶대요? 이건 예고편입니다. Okay, 내가 뭐 하고 싶대요? 알고 싶대죠. 뭘 알고 싶대요?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알고 싶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느 문법 설명할 때 조건. 그렇죠. 이거 얘기할 때 내가 절대로 무슨 말을 한 적이 없냐고 그러면 if 뒤에 will 넣지 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고 그랬지.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얘는 뭔 뜻이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이야. 나는 알고 싶어 무엇을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if가 만약이란 뜻 말고 무슨 뜻일 땐 인지 아닌지라는 것.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이거 무슨 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이걸 if가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일 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뭐가 합쳐졌다라고 배우게 될 거냐면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알고 싶어. Will he come to the party? 그는 파티에 올 것인가? 그거 합치면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그거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이거 무슨 의문문? 직접 묻고 있죠. 직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이 뭐로 바뀌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 거죠. 네. 됐습니까? 이게 접속사 if에 대해서 내년에 이맘때 시험 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는 뭐 조금만 더 예방접종 더 해드리면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 얘는 weather로 바꿨을 수 있어. weather. 됐습니까? weather. 저럴 줄 알았어요. 날씨. 날씨 아니고요. 이것도 발음은 weather죠? 네. 근데 이 weather. 됐습니까? 이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뜻의 weather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그냥 일단 들어두세요. 좀 이따 배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라고 익히지 말란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럼 만약에 없었으면 뭐뭐 한다면 됐습니까?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내용일 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명사죠. 완벽한 문장을 건만든 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내년에 할게 똑같은 명사절과, 여러분들 지금까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밖에 안 배웠다? 됐밖에 안 배웠어. 근데 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이따 배울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쭉 해서 너 알고 있었냐, 뭐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넣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69에서 이제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를 합니다. when, while, as. 그리고 as에 대해서 격가지로 as는 여러 가지 뜻이 될수 있다. 그렇습니까?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s가 또한번또 등장하는데 언제 또 등장합니까? 누구 나올 때또 등장해요? because 나올 때또 나오죠. as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as가 자기 무슨 뜻도 있다. 세 가지 뜻 얘기했죠. 뭐뭐 할 때, 시간의 as, 이유의 as, 그 다음에 do it as I said는 무슨 뜻이었더라? 해라, 내가 말한 그렇죠. as가 무슨 뜻? 세 번째 뜻,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라는 뜻도 있다. 방법의 as라는 방법의 as, 매너의 as. as가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요. 뭐뭐한 대로, 뭐뭐한 것과 똑같이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할 때,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she lived in Hong Kong, she looked out the window. 뭐 알맞은 해요. It was raining when he looked out the window. 창밖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참 여기서는 while에 대한 설명할 때, while에 대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자꾸 뭐 이랬냐면 이거 이런 거 그랬어요.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의 느낌은 무슨 시제? 진행형 쓴다 그랬고, 뭐 했다는 단순 시제 쓴다.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좋습니까? 그래서 뭐 while이 들어가 있는 거 있나? 이거 여기 있네 이거. While he was playing soccer, he got hurt. 이거 as가 when이 될 때도 있고 while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 했죠. 여기서 이 as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ile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while he was playing soccer, 그가 축구를 하는 동안 he got hurt. 그럼 뭐 했다? 다쳤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le he was playing soccer.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내가 일하는 동안 그들이 케이크 먹었다. 그러니까 while I was working, they ate my cake. 그렇습니까? 그래서 while 쓴다. 여기에는 뭐뭐 하는 동안은 이렇게 진행형 시제, 뭐 했다는 단순 시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그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뭐 식사하면서 신문 읽는다.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식사하는 동안 신문 읽는다. 식사하는 동안 이 느낌 나니까 진행형. 뭐 한다라는 표현은 단순 현재 시제. 그런 것들 여기에서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여기에 지금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좀 절대로 여기에 무슨 시제 들어가지? 여기는 뭐 과거니까 여기 어차피 미래 시제 들어갈 일이 없지만 뭐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없나? 뭐 여기에 I have some free time, I will see a movie 뭐 이런 거 있다. 여기에 I will have some free time. 내가 자유시간 여기 will 있어도 합칠 때는 when I will have가 아니고 when I have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여기도 이게 전체적으로 뭐 시간에 부서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일 넣지 말아라는 거 여기 적용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접속사 같은 경우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었죠. before, after, until. 근데 since는 조금 따로 다뤘습니다, 선생님. 왜 since를 따로 다뤘느냐? since가 들어가는 시간의 접속사는 어떤 느낌이라서
시간의 덩어리적 느낌이죠. 누가 누구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since가 들어간 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since 2010. 그래서 물론 how long도 뭐의 일종이긴 하지만 when의 일종이긴 하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그랬어요. since가 들어간 거. 뭐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면서 뭐 until 나오네. I kept waiting, he showed up. 나는 계속 기다렸다. 그가 나타났다. 그럼 이게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니까 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 until he showed up. showed up 과거, kept 과거. 시제일시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since는 여기에 since는 여기에 있을 녀석이 아니라 그랬어. 저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랬어요. 얘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그랬냐면은 얘는 이 문장은 여기 들어가야 될 놈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잘못해놨다 그랬어. since 있다고 여기 갖다 놨어요. 야, 왜 여기 저기 가야 되냐. she can't go swimming since she has a cold. 그녀가 뭐 한대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대죠. 그녀가 그렇죠. 얘는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니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Y에 대한 대답을 했죠.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시간의 접속사를 하고 있는데,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번지수 잘못했다 그랬어, 이거. 다시 번지수 찾아서,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그래서 난 샤워했다, 난 집에 왔다. 이거는 뭘 조심하라 그랬냐? After를 엉뚱한 데 놓지 마라. 됐습니까? 자, after I took a shower, I came back home. 돼, 안 돼? 왜요? 네, 왜 되는지 봅시다. After I took a shower가 뭔 뜻이에요? 내가 샤워한 후에 내가 샤워한 다음에 뭐 했다? 그렇죠. 밖에서 막비 맞으면서 샤워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놓지 말라고, 이거 제발.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I took a shower after I came back home. 이래야지 말이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샤워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래야 말이 되니까. 엉뚱한 데 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놓는 애들이 많더라, 의외로. 됐습니까? Before하고 after로 엉뚱한 데 놓는 짓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냐? 포기하지 마. 네가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성공 언제 하는 일이야? 미래. 그렇다고 해서 will 놓지 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Raise your hand before you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하기 전에 손을 드세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should I raise my hand겠죠? 언제 손 들어야 돼요? 네가 answer the question 하기 전에. 그러면 answer the question은 언제 할 일이지만 미래. 여기다 will 넣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왜? 그다음에 had better가 뭐 뜻이었던 had better? 뭐뭐 하는 뭐뭐 해보니 저희 절대로 과거 아닙니다 이거. 미래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무슨성 충고? 협박성 충고를 했죠.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내말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had better 생긴 게 이렇다고 해서 절대 과거랑 관계 없습니다. had better는 should랑 비슷한 뜻인데, should는 협박성 충고가 아니고 그냥 진짜 충고고요. had better는 아, 뭐뭐 하는 게 좋을 텐데 안 하면 뭐뭐뭐 딱밤 맞을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had better는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고정된다고 했고요. 조동사라 그랬어. 뭐뭐 안 하는 편이 낫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had better not go, had better go 라 했죠. 조동사라며. 조동사에다가 not 집어넣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 not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go. 우리는 안 가는 편이 낫겠다. we had better not go. 그리고 여기다 to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had better to do 하고 싶어 하는 애들 많은데 had better 내가 분명히 조동사라 그랬어요.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라 했습니다.
그래서 before the weather gets worse. 날씨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날씨 언제 더 안 좋아질 건데? 미래. 여기는 will로 만든다 그랬어.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 오케이. 직진하세요. Until you get the park. 네가 뭐 할 때까지? 공원에 도착할 때까지. 공원에 언제 도착할 건데? 미래. 미를 넣지 말라고요. 지겹죠? 네. 근데 왜 자꾸 틀려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지겨우면 틀리질 말든지. 됐습니까? 지겹다는 얘기는 너무 잘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습관에 대한 얘기죠. After we take off our shoes, we enter room. 신발 벗고 나서 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뭐, if랑 unless 쭉 얘기했었습니다. 다 했었으니까, 모르겠으면 앞에 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as가 또 나온다 그랬고요. 아까 전에, She can't go swimming since she has a cold 할 때 걔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어. She can't go swimming. 그녀가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She can't go swimming. 그녀가 has a cold 하기 때문에 as she has a cold는 여기 있으려 하기라 그랬어. as가 big 이유의 as라고 했고 since도 한번 나온 적 있는데 since가 어떤 뜻도 있지만 뭐뭐 이후로 쭉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because랑 똑같은 뜻이 그러니까 since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뭐 이후로랑 뭐뭐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my parents got angry I got a bad grade 그러면 화가 나셨어 내가 안 좋은 성적을 받았어 그러면 because를 여기다가 받으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기다 넣으면 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화나셔가지고, 에이씨! 복수다! 이러면서. 시험 엉망으로 쳤다는 얘기죠. 네.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 됐죠. 네. 됐습니까? because 같은 것도 엉뚱한데 제발 좀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수학공식처럼 뭐, 문제가 쭉 하면 뭐, 여기다가 계속 넣어야 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면 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두 문장 사이에다 because 넣으면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멍청이 되라고. 어떨 때는 여기다가 because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다 because 넣어야 될 때도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그러면 애들이 박박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좀 따져보고 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My parents got angry because I got a better grade. 근데 여기도 because를, 지금은 뭐 because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Sun is very bright. 태양이 어떻다? 매우 밝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번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태양이 매우 밝다를 because를 여기다 넣으면 태양이 매우 밝기 때문에 because가 들어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기다 because 넣으면 태양이 매우 밝다 내가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가 되는데 내가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태양이 밝은 거야.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내가 눈 못 뜨는 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틀리냐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리는 애들은 뭘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because를 넣고 나서 해석을 안 해봅니다. 그냥 여기다가 because 넣으면 다음 문제도 여기다 because 넣습니다. 수학 문제 풉니까? 말하는 건 말을. 그럼 여러분들이 쓴 문장을 해석을 제발 최소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봤고요. because 위치 조심하라는 얘기 했고요.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하고 so는 쉬워 그쵸? 네. 근데 이제 so 대시 되면 할 말이 많아지죠 그쵸? so 대시 가는 동네가 so 대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로도 이어지고 enough도랑 to 용법으로 이어지죠 이번 시험 범위였죠 그쵸? 넌 아니었고 얘들 넌 좀 이따 하겠지 얘들이 1학기 때서 넌 2학기 때 하겠지 뭐 어차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니들은 얘가 이번에 뭐 수동태랑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뭐 both A and B 뭐 이거 했으니까 니들은 좀 이따 2학기 때 그거 하겠죠 뭐 됐습니까? 자 이번에 so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teacher understand us so we like him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so의 뜻이 뭐니까? 그래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를 좋아한다 원인과 결과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잘 어울리죠
내가 기차를 놓친 게 원인. 그래서 나는 at the meeting on time, 제 시간에 회의에 arrive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뭐 시제 같은 건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놓쳐서 과거에 못 갔답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해 잘 해주시니까 지금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치통이 언제 있었어? 과거에 있어서 언제 치과 갔어? 과거에 왔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에 I go to 될까요? 멘트 대신에 go 말이 될까요? 아니요. 되죠. 과거에 치통이 있어서 지금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게 CJ치가 아니라 했어요. 말이 되도록 하면 된다 했어.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느냐? 여기에 have 쓰고 여기에다가 go 쓰면 그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 여기 I have a toothache 하면 언제 치통이 있어? 현재 치통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치통인데 여기 went 썼어. 말이 돼? 그때는 말이 안 된다고. 현재 치통인데 과거에 미리 갔어. 아, 난 좀 이따 치통이 생길 것이다 이러면서 미리 가본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CJ치라는 게 뭔지 계속 얘기합니다. 이치에 맞도록 시간을 정리하는 거다. 똑같이 맞추는 게 CJ치가 아니다. 뭐 그 다음 문장, 내 고향이 너무 작아서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so가 무슨 뜻도 있지만 그래서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매우. 매우. 여기서 매우죠. 매우. 이 대시 무슨 뜻이다? 그래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 so that 구문 이런 거 얘기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speak so quietly that we can't hear you. You speak so quietly. 네가 뭐 한다? 매우 조용히 말한다. That. 그래서 we can't hear you. 우리는 널 들을 수 없다. 오케이. 내가 이거 소환 왜 했는지 알죠? 그쵸? You speak so quietly that we can't hear you는 같은 표현은 뭐다? You speak too quietly.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유 할까 말까? 안해요. 안하죠. 왜 안해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You speak too quietly for us to hear.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작게 말한다. 자, 예를 보고 뭐라 그랬죠? 인사해줘. 그렇죠. 누구로선? 우리로선. 뭐 하기에? 듣기에. 오케이. 여기에 not 있어 없어? 없어요. not 없지만? 그래서 난 없지만 듣겠단 말이야. 못 듣겠단 말이야. 못 듣겠다. 그렇죠. 내 안에 뭐 있다? 아, 안 있다. 됐습니까? 이게 투투용법이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준비됐습니까? It snowed so heavily. 뭐 했다? 엄청 눈이 심하게 내렸다. 빨리 해석해줘. 그래서 나는 외출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눈이 많이 내려서? 과거 시제. 그래서 무슨 시제 못 나간대? 과거 시제 못 나갔대. 그럼 같은 표현. It snowed too heavily for me. Heavily for me. To go out. To go ou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무 심하게 내렸어. 누구로서 뭐 하기에? 나로선 우리로선 듣기에. 나로선 나가기에. 됐습니까? 네. 수업 했던 거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리가 뭐 했다? 매우 열심히 무슨 시제 공부했다? 오케이. 해석해줘. 그래서 그는 무슨 시제 시험을 통과했다? 시험 통과했다. 아,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은 뭐다? 해리. 해리 studied hard enough to test for him. For him to pass the test.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누구? 해리. 패스 더 테스트 했던 사람 누구? 해리. 그래서 뭐 얘는 쓸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아까는 왜 썼어? 여기 주어는 is고 여기 주어는 I였잖아. 그러니까 for me 쓰는 거고 여기 주어는 you였고 여기 주어는 we였잖아. 다르잖아. 됐습니까? 이게 보입니까? You, we. 다르죠? 네. 그러니까 for us 넣는 거죠.
그다음에 it, I 다르죠? 그러니까 for me. 근데 여기는 for him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누구야? 해리고 시험 통과한 사람 누구야? 그렇죠? 해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for him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I was so surprised that I didn't know what to say. What to say가 뭔 뜻이었더라? 나는 뭐 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what to say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What I should say. 직접 물어보면 What should I sa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What should I say? 그래서 이게 무슨 문법에서 파생된 거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수 있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The waiter was so rude that they were angry. 웨이터가 뭐 했다? 해석해줘.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was이고 was 그대로 듣고 여기에 are 될까? 태주어 과거에 무례해서 걔 가고 나서 지금 화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할지 알고 대답도 준비가 되었나요? 왜안 지워져 얘는 버틴다 얘. 이거 선택해줘야 되나? 버틴다 뇌가 딸리는 것 같은데. CPU가 딸리나 봐. 몇개좀 닫아야 되겠다. 아, 좀 협조가 안 돼. 여전히 협조가 안 되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 were 그대로 있고, 여기에 is. 이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무례해서? 언제 화가 났어? 좋아. 미리, 무례할 줄 알고 미리 화를 냈나 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여기에 was, were 상관없고, 여기에 are도 상관은 없다. 말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전부 다 무슨 뜻이었다?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면, 자, 비록 뭐뭐이지만 할때 선생님이 뭔 얘기 했냐면은 이런 얘기 했었어. 말 됩니까? 그쵸, 이거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주어 동사 두번 나온다며. 얘는 무슨 시제? 오케이,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 그쵸? 지금 비가 오는 중이지만, 이거는 무슨 시제? 그럼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 시제하고 둘이 있는 거잘 어울립니까? 그쵸, 가능은 하죠. 근데 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누가 오고 이렇게 와. 이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배웠다? 2번을 먼저 배웠어? 1번을 먼저 배웠어? 이걸 먼저 배웠죠. 그렇죠?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It is raining. But I will play soccer in my frien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 했느냐? 이거는 이미 배웠던 거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문장 여기다가 뭐 하겠어? 컨트롤 C 하고 이제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다음에 좀 만져주면 되겠죠? 네. 어떻게 고쳐주면 돼? The raining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무슨 짓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케이. 이런 짓 해놓으면 틀린 줄을 모른다 이랬어. 어떤 친구들이 이 문장이 틀렸는지 모른다 그랬냐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이 이거 어디가 틀렸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자, 해석만 해보면, 비록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친구들과 축구할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는 몇번 쓰라고? 한번 쓰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장하면, 이게, 자, 여기는 누가 뭐 한다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얘를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된다? Despite the rain,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자, 여기에 rain은 동사죠? 그쵸. 여기에 rain은 뭐야? 그쵸. 이거 비죠, 비. 비에, 이거 해석하면 비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구들과 축구할 거야. 뭐 결국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왔고 누가다가 왔고 얘는 접속사가 아니고 뭐라서 전치사라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면 안 된다. 이래 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틀렸다고요. 이런 게 어딨어. While 3 days죠. 뭔데 그러면 For 3 days죠.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건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특히 도서공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잖아. 기억이 안 납니까? 갑니다. 다행입니다. 니는 좀 지나가 다 까먹었지. 시험 준비하는 게 좀 지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라. He was smiling, but he was worried about it. 그가 뭐 했대요? 그가 웃고 있었다. 무슨 시제에 웃고 있었다? 과거 중. 그렇죠. 과거에 미소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but he was worried about it. 그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그것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과거에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 말 됩니까? 네. 말 되겠어요. 따져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얘는 시제일치를 묻는 게 아니니까 말이 되도록 맞춰놨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셋 중에 뭐 제일 짧은 거 할까? 제일 긴 거 할까? 제일 짧은 거. 제일 짧은 걸로 할래? 네. 오케이. 그러면 뭐지? 규현아? 제일 짧은 걸로 여기다 넣으라 그러면 뭐? 지금 둘이 싸우고 있나요? 막 해리고 있나요? 네, 그래서 뭐? Though he was smiling, he was worried about it. 됐습니까? Okay, although도 되고요. Even though도 됩니다. Even though he was smiling, 비록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he was worried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여기 though 쓰든지 although 쓰든지 even though 쓰든지 even if는 안 돼요. even if는 좀 안 됩니다. 그냥 조건과 뭐 이런 게 섞여야 돼요. 그러니까 even if는 어떨 때 쓸 수 있는 거냐면은 even if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even if를 따로 설명하는데 지금 좀 이제 왜 even if를 따로 설명하는지 지금 설명할게요. 자,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친구들과 축구할 것이다. 비 내리면 축구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네. 근데 축구하겠대죠? 네. 그래서 여기 뭐 When tomorrow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비록 내일 비가 내릴지라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할 겁니다. 이럴 때 쓰는 게 even if예요.
그래서 even if는 조금 다르다고 한 게, 조건이면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미래에 이런 조건이 생길지라도 라는 뜻이 돼 쓰는 게 even if입니다. 그래서 even if는 좀 다른 취급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표현? 그래서 비록 내일 비가 내릴지라도 많은 친구들과 축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even if를 조금 다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even if는 미래의 조건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even if야. 그래서 조금 다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Though he was smiling. 어쨌든 여기서 1번 문제에는 but하고 but 빼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같은 걸쓸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소 짓는 거 하고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연결이야, 뭔가 의외의 연결이야. 뭔가 의외예요. 그렇죠. 도어는 그렇게 의외의 상황. 비가 내려 축구해 자연스러워 의외야. 의외예요. 의외죠. 그렇죠? 비 내리 무조건 축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한테 혼나 뒤지게 혼나죠. 그렇습니까? 근데 축구하면 그건 의외의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feeling sick, but I went to work early. 내가 뭐 했대요? 내가 아픈 기분이 들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But I went to work early. 무슨 시제? 뭐 했대요? 과거 과거세 일찍 일하러 갔대죠. 일하러 일찍 갔다. 출근 일찍 했다죠. 그니까 그래서 나는 I went to work early, although I was feeling sick. 이번에 긴거 했나요? 뭐든 하세요. 뭐만 빼고? Even if만 빼고 됩니다. Although I was feeling sick. I went to work early. 자, 순서가 바뀌는 거잘 보세요. 여기에 I was feeling sick을 여기 있었으면 빈칸은 여기 가야 돼.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문장을 다 쓸게요. 그쵸? 맞습니까? 내가 출근 일찍 했다. I went to work early, although I was feeling sick. 내가 몸이 편찮은 기분이 들었지만.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Ctrl C, Ctrl V, 드르륵, 득득이 되죠? Although I was feeling sick, I went to work early. 되죠? 그쵸?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알 텐데요. 됩니까? I was feeling sick, but I went to work early. 됩니까? 되죠? 그러면 Ctrl C, Ctrl V. 됩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 자, but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안 돼. 하지만, although나 do나 even도나 even if는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부사절을 강조하고 싶으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얘가 왜 가능하느냐? 얘가 왜 가능한지는 얘가 부사절이라며. 그렇죠? 왜 되는지 봅시다. 네. It was rainy today. 이런 표현 가능합니까? 그렇죠? 오늘 비가 내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Ctrl V. 뭐, 정리 좀 해주면. Today, it is raining. 됩니까? 되잖아요. 오늘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냥 투데이를 좀더뭐 해주고 싶었어. 느낌 살리고 싶었어. 강조하고 싶었어. 그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부사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된단 말이에요. 부사니까. 강조하고 싶어. 그럼 강조하고 싶으면 일로 와. 앞으로 와. 비록 몸이 편찮았지만 난 좋대. 아니 뭐야. 일찍 출근했다. 됐습니까? 이게 되듯이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부사절이라며, 부사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지만, 그러나 버스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왜안 되냐면, 그러나 나는 일찍 갔다, 나는 아팠다. 이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아팠어요. 하지만,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건 말이 된단 말이야.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요. 정신 차리시고요. 시험 끝나고 이제 정신이 엄두에 아닙니까? 네, 다행이네요. 이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It was very hot, but we didn't turn on the air conditioner. 그래서 과거에 매우 더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어컨 켜지 않았다. 됐습니까? 더웠으면 에어컨 켜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야? 안 켜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야? 그렇죠.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에 end가 좋냐, but이 좋냐, 이런 거. or가 좋냐, 이런 것들.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but이 어울리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비록 엄청 더웠지만, 우리는 안 켰어요. 하는 거죠. 근데 두 칸이니까, 뭐, 두 칸이니까 쓸수 있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일단 선택지. 여기에 두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하고 뭐? 근데 둘 중에 뭐가 맞아요? 그렇죠. even though, even if는 안 되죠. 아, 선생님, even if 간단히 썼더니 틀렸군요. 안 됩니다. 이거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습니까? even though it was very hot. 비록 매우 더웠지만 우리는 에어컨 안 켰어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저 죽게 선생님 뭐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시끄러운 애가 하나 있는데 켤라 그러면 해가지고 못 켜요. 됐습니까? 덕분에 뭐 전기요금 적게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때요? 뭐 켜자는 쪽입니까? 웬만하면 참자 아끼자 쪽입니까? 어? 둘이 반대입니까? 또 어때요? 아버지는 어떤 쪽이에요? 켜자 켜자 쪽이야? 참자 참자 쪽이야? 켜자 쪽, 아버지는 켜자 쪽이고 엄마는? 엄마도 켜자. 근데 평화롭겠네요. 그렇죠? 반대되면 맨날 싸우겠네요. 아, 안 싸웁니까? 아, 누구 한 명이 그냥 확실히 이깁니까? 그러면요. 제 방어. 아, 네 방어 틀면 된다. 몰래. 갑자기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면. 아빠랑 같이 들어오면. 아. 그러면 이제 일단 아빠를 데리고 와서 이거 켜면 되는군요. 얘가 켜자 그랬어, 막 이러면. 좋군요. 오케이. 또 저희는, 엄마는 어쪽이야? 켜자, 켜자, 끄자, 끄자. 켜자. 아빠는? 켜자. 평화롭네. 지금으로 합격하지. 그, 다솔이는 어때요? 지금? 전안 키죠. 아빠는 어쪽이야? 키가 그런데 못 키죠. 찌그러져 있나요? 찌그러져 집에서 힘이 없나 봐요? 참안 됐습니다. 누구지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괄호 안에 접속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She was tired, she worked hard. 그러면 일단 그녀가 뭐 했습니까? 그녀가 피곤했죠? She worked hard. 그녀가 뭐 했다?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do가 들어가면 do 뒤에 누가 다가 다자 떨어지고 누가 뭐뭐 했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어디 넣을지 생각하란 말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비록 피곤했지만이 되고 열심히 일했다가 되겠죠. 됩니까? 비록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다 됩니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아 다행이다 나안 틀렸다. 그럼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 도가 들어가면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가 뭐가 됩니까?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되죠? 그럼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했다. 말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위치는 she walked hard 앞이야. she was tired 앞이야. she was tired 앞에. 됐습니까? 근데 무슨 사로 시작하래? 접속사. 그러니까 여기다가 was tired 심표 she walked hard.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do를 아무 때나 넣지 말고 말이 되도록 한 다음에 do란 말이에요. do가 do 뒤에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비록 누가 뭐뭐 하지만 만드니까 비록 피곤했지만 열심히 일했다. 자연스럽죠? 네. 오케이.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했다. 비록 열심히 일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피곤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do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접속사로 시작하라 그랬으니까 문장 중간에 꼭 뭐 해야 된다?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접속사를 뒷부분에 보내라 그러면 she walked hard though she was tir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쉼표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뭐 했다? 피곤했다. 피곤했다.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비록 열심히 일했으면 안 피곤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발 이런 문장을 보고 틀렸다는 걸 알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알 건데? 해석을 해보라고. 됐습니까? 말이 안 돼. 비록 피곤했지만, 그녀는 피곤했, 아니, 그녀, 비록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했다. 말이 안 된다고요. 네. 제발 얘를 여기다가 제대로 좀 갖다 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여기 좀 엉뚱한 위치에 있는 거 못 찾아내냐고? 뭐 안 하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기 때문이죠. 비록 피곤했지만 또 she was tired, she walked hard는 말이 아주 잘 됩니다. 제발 엉뚱한 위치에 있는 거 찾아내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very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어땠대요? 매우 추웠다. 매우 추웠다. 그 여자애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 맞다. 그러면 even though가 들어오면 비록 뭐뭐 했지만이야. 네. 그러면 여기다가 even though를 넣는다 치자. 여기다가 그럼 여기 even though가 들어가면 even though it was very cold가 만들어질 거고 even though it was very cold는 무슨 뜻이야? 그렇지만 그 여자아이는 장갑 끼고 있지 않았다.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even though it was very tired cold, 미안 cold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하면 되겠단 말이죠. very 하고 심표 꼭 하시고요. 심표 안 하면 틀립니다.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제발 틀렸다는 거 좀 찾아내야 돼. Even though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 It was very cold. 왜 틀렸냐?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비록 the girl wasn't wearing gloves지만 비록 그 여자애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지만 매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자꾸 이런 문제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는 걸 왜 눈치 보셀까? 해석을 제대로 안 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해석만 하고 해석만 해. 해석 진짜 말 그대로 이거 해석만 합니다. 비록 그 여자아이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지만 매우 추웠다. 뭐 해석 잘했어. 그래 해석 잘했는데 이게 이상한 건 안 느껴지냐 이겁니다. 이상하잖아. 비록 장갑을 끼지 뭔 소리 도대체. 그럼 장갑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너 장갑만 끼면 날씨 따뜻해져. 어? 장갑 끼면 날씨가 따뜻해집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장갑 끼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무슨 뭐 날씨를 조절하는 실입니까? 아, 오늘 날씨가 춥구나. 인간들이 추워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장갑을 끼어야 되겠어. 뭐 이런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된다는 얘기야. 제발 해석만 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 좀 따져보란 말이야. 이런 문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험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접속사 파트 이거 나중에 니들 아직은 시험범이 아니지만 조만간 이 시험범이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틀렸다고 발견 못하는 놈들 수수께끼합니다. 어떤 놈들? 똑바로 해석 안 하는 놈들. 똑바로 해석을 하려면 똑바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해석을 하고요. 이게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결국 이거 무슨 문제란 말이야. 이거 영어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야. 알겠습니까? 네. 자, 선생님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이제 슬슬 고등학교가 되면 어? 그렇죠. 결국 영어 문제는 영어 시험 문제가 아니고 뭐더라? 국어 시험 문제야. 해석이 되는 순간 국어 시험 문제야. 뭐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쭉 해석해봤더니 뭐 시장에서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잖아. 어? 뭐 이런 거 배웠지? 안 배웠나요? 모르겠어요. 어. 수학인가요? 아니지, 이게 공급이 아니지. 이게 수요지. 아, 옛날에. 됐습니까? 이건 증가율이죠. 그러면 수요가 뭔데? 사자 하는 사람들. 네.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비싸져요.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럼 공급은 시장의 그 물건의 양이죠. 네. 그럼 공급량은 많아질수록 물건이 흔해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결정된다? 정가. 적정 가격이 맺어지고 적정 무슨 양? 적정 공급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걸 영어로 이걸 이 그래프를 영어로 쭉 써놓는단 말이야. 뭐 increase, decrease, 뭐 price, 뭐 supply, 뭐 이런 말 들어가고. 그러면 분명히 해석해 보면 뭐가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죠. 근데 문제 어떻게 나 다음 중 1, 2, 3, 4, 5 중에서 어색한 단어,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래 놓고 뭐라고 써놨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써놨어, 분명히. 그렇게 써놓는다고. When supply increases, the price increases too.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음? supply가 공급이 increases 하면, if, 저 조건만 쓰겠죠. If the supply increases, the price increases too. 써놔. 그럼 뭐라고 한 거냐, 방금.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어. 틀렸잖아. 근데 그걸 틀린지 모르고 앉았다니까. 다음 좀 어색한 단어를 고르세요. 다음 전체 내용 중에서 어색한 거 고르세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똑바로 좀 해석하고 좀 따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비록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지만 날씨가 추웠다가 말이 됩니까? 아니요. 비록 추웠지만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걸. 지금 여러분 말로 하면 되게, 와, 그런 거, 막 이래, 막 초등들한테, 야, 비록,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지만 날씨가 추웠다 말이 돼! 아, 같이 막 웃어. 어? 그 시험 문제 나중에 뜬대잖아? 틀리지 모르고 있다니까? 어? 니들이 부른다고. 오케이. 예, 뭔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뭐가 틀렸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파트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포하고 애프터 넣는 것도 생각보다 말이 자꾸 틀리죠. 애프터 들어갈 때 일자리에 비포 넣어놓고 막 말 그러니까 보면은 그것도 예를 들면 뭐할까?
Before you put on pants, put on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뭐 하기 전에? 네가 반스를 입기 전에 뭐 해라? 바지를 입어라. 말이 됩니까? 어? 그럼 뭐 하라고, 뭐 입고 나서 뭐 입으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반스 입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은. 근데 니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간 농담식으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before 들어갈지 after 들어갈지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애프터 넣어야 되잖아.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쵸? 여기 애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비포 들어가야 되게, 애프터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쵸? 바지 입고 반스 입히는 애들 많더라니까. 됐습니까? 잘 따져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애프터가 들어가야지, 네가 반스 입고 난 다음에 바지를 입어라가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말하고는 달라. 네. 순서가 여기에 접속사가 오고 나서 누가 뭐 한다고 하면 요렇게 뜻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네, 슈퍼맨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운가 봐. 막 쫙 이러고 있던데. 바지에 빠질 수 있구나. 다음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이번에는 바르게 배열하랍니다. 자, 여기에 이 친구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 는 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네? 이거 by oneself는 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by oneself 또 까먹었죠, 그쵸? 아이고, by oneself는 뭐고, for oneself는 뭐고, of oneself는 잘 안 하고, of itself로 하죠. of itself는 뭐다. 이렇게.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그렇죠? automatically죠? 그쵸? 그렇죠? automatically가 뭐예요? 저절로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에 사는 그 김모양 그쵸? 이런 상황 생기면 막 좀 겁에 질려갖고 뛰어오죠. 이게 뭔 소리야? 문이 open다. The door opened of itself. 뭔 소리예요?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of oneself는 뭐다? of oneself는 저절로 그 다음에 뭐 I built the house for myself. 아 built 말고 미안 bought 할게. I bought the house for myself. 그래서 이거 뭔 소리냐? 이 뜻이죠. 오케이, for oneself는 스스로 됐습니까?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어디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쵸 또 까먹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번째 얘기한 거다?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서울은. 그래서 문제죠. 그 다음에 by oneself는 뭐 she 아까 she went there by herself. She went there by herself는 그래서 by oneself는 뭐다? Alone. By oneself는 혼자서, 홀로. 그녀가 혼자 거기 갔대요. 어찌 거기 갔다고? 혼자 갔다고, 혼자. For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of itself, 저절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im can do a lot of things by himself. 오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Tom이 뭐 한답니까? 할 수 있죠. 뭐를 할 수 있대요? Many things를 어떻게 혼자서 이 말이죠.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 Even though he can't walk겠죠. 그러니까.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몇 살이라서? 한 살이라서. 됐습니까? 한 살이면 딱 걷기 시작하겠다, 그치? 여자애들은 좀 빨리 걷고. 그렇죠? 맨날 걸어요? 걸어요. 보통 이제 딱 돌일 때, 돌일 때 걷는답니다. 보통. 근데 여자애들은 한 뭐 9개월, 뭐 10개월, 빠르면 8개월 이렇게 되면 걷고요. 그렇죠? 남자애들은 뭐 한 13개월, 14개월 돼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맞아. 14개월이요? 오케이, 여러분들 언제 걷기 시작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재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분도가 들어가서 비록 그는 걸을 수는 없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have to visit her often. You have to visit 저는 방문해야만 한다. her 어떻게? 자주. 자주. 그렇죠. 너는 그녀를 자주 방문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뭐 lives too far away시니까 비록 그녀가 멀리 살고 있지만이죠. 네. 그쵸? 비록 그녀가 멀리 살고 있지만 though she lives far away. 그러니까 though she lives far away. 그래서 though가 붙으면 뭐 스펠링 좀 틀렸는데 대충 좀 봐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앞에 though가 붙으면 누가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네. though your mom lives far away you have to visit her often. 이러면 귀찮아서 안 간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한 서른 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엄마 멀리 살고 있지만 자주 찾아봐야지! 에이스타임 보면 되죠. 아하. 그렇군. 오케이. 딸내미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죠? 됐습니까? 뭐, 아들내미 똑같습니다, 뭐. 맞아요. 그니까? 오케이. 아버지, 부모님 모시고 사시는구나. 아들 키워 쓰고 있는데. 됐습니까?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 I never speak to her. 그래서 I see her every day는 뭔 뜻이었는데? 나는 그녀를 매일 본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뜻이 달라진다 했어요. Even though I see her every day는 그녀를 매일 보지만 I never speak to her. 나는 절대 그녀랑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매일 보는데 해본 적은 없어. 그러면 얘를 but을 써서 똑같은 문장하면 I see her every day but I never speak to her.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even though, although, even if하고 but하고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 그랬어. I am still hungry though I had a big lunch.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though I had a big lunch. 내가 푸짐한 점심 식사를 했지만 됐습니까? 그럼 but을 써서 똑같은 문장 하면 I am still hungry.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I had a big lunch but I am still hungry.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 대비해야 되느냐. I'm still hungry. 하고 I had a big lunch. 이렇게 한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I am still hungry.
But I had a big lunch.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안 되는데? 말이 돼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그러나 나는 푸짐한 음식 점심을 먹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I had a big lunch but I am still hungry. 나는 푸짐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파요.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둘 다 만들어보고 버섯은 하나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 만약에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even though를 해서 한 문장 만들어라. 그럼 even though 뒤에 누가 뭐뭐 한다면 비록 내가 뭐뭐 했지만이야. 그럼 비록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나는 점심 식사 푸짐하게 했다야. 비록 점심 식사 푸짐하게 했지만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야. 푸짐하게 했지만 그래서 얘를 절대로 어디다 갖다 붙이지 마라.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반문장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I'm still hungry even though I had a big lunch.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언제 여전히 배가 고파? 현재. 언제 푸짐하게 밥 먹었어? 과거에. 과거에 푸짐하게 점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가 고플 수 있어? 네. 그렇죠. 뱃속에 뭐 들어있으면? 그지 들어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하고 푸짐하게 점심 먹었으면 배가 고픈 게 정상이야? 의외의 상황이야? 의외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된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내가 여전히 배가 고프대도. 그렇죠. 왜? 내가 점심을 푸짐하게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푸짐하게 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프다.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래야지 자연스럽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속사 파트에서는 뭐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CJH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겠지만 문장을 엉뚱한 접속사를 쓰면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뜻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됐습니까? 해석만 하지 말고 그게 말이 되는지 따져보란 말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점심 푸짐하게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게 말이 돼? 이거 틀렸다.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점심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플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점심 푸짐하게 먹고, 그렇죠? 42.195km 뛰었어. 그래서 배 고프겠어? 안 고프겠어? 고프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라고 그랬더니 또,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니까 네. 뭐 말도 안 되는 거 뺄까? 네. 벌써 지나갔어요. 네.
자, 각각 무슨 표현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알맞은 거 생각하는 거죠. 자, 먼저, both you and I are, I blank, 뭐인 건데요. 일단,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너랑 나, 둘 다 선생님이다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아방기로 맞죠? we고, we라고 어울리는 건? are. 그렇죠.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a teacher야, teachers야? teachers. 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we are teachers. 너랑 나, 둘 다 선생님이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either he or you, 뭐, 인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 남자 아니면 너, 둘 중 한 명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either you, he or you are a teacher. 그래서 얘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왜냐하면 he가 다 teacher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ou가 teacher일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얘를 보면 이해도 하겠지만 뭐가 자연스럽다. 좀 더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해 준다. 그 다음에 either he or you are a teacher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둘 중 한 명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 몇 명? 한 명이죠. Either he or you are a teacher. 됐습니까? 뭐 탐정이 있는 얘기 하겠죠. 아, 둘 중 한 명이 뭔 것 같은데. 그렇죠. 둘 중 너 아니면 그 남자 둘 중 한 놈이 도둑이야. 됐습니까? Thief.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명탐정 고난씨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푹 쏘죠. 그렇죠. 푹 쏘면 이제 규현이 잠들어 있고 내가 뒤에서 너희들 둘 중 한 명이 아 미안합니다. 흉내. 그렇죠. 명찬은 고난 성대모사 하겠답니다. 네, 아세요. 내 목소리 디스했으니까 네가 해야 되겠다. 뭐야 센 목소리 너무 뭐야 사갔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 남자와 너 둘 중 한 명이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까운 너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neither you nor I a teacher 어쩌면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이건 뭔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neither you nor I am a 그 다음에 둘 다 아니라 했으니까 절대 복수가 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얘 누구한테 맞춰준다?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자, 그러니까 얘는 we야, we나 they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수동사가 와요. 근데 얘는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단수 취급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놈한테 맞춰준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 이런 게 오면, 이런 게 오면 이때는 얘가 되겠죠. 됐습니까? 가까운 놈한테 맞춰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 데이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단수가 항상 와야 돼요. 왜? 자, 그리고 참, 뭐, 이 얘기한 김에 얘들의 공통, 왜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해? 항상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부재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그럼 보스는 둘 다 동그라미, 이더는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 또는 둘 다 동그라미. 이더는 둘 다 X라고 그랬어. 둘 다 아니란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요런 거 쓴다라는 거. or가 아니고 nor.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either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뭐 얘기할 거예요. 뭐 A, 대화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상태죠? 그렇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죠. 동희가 이렇게 듣고 옆에서 듣고 있던 규현이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때 이 to가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장은 뭐 하겠어요? I am not hungry. 그랬더니 내가 배가 고프지 않대죠. 그렇죠? 둘 다 삼각김밥 사 먹어서 같이. 그렇죠? 같이 삼각김밥 막 하고 시켜 먹었나 봐.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다? I am not hungry too. either.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얘들 둘이 해석은 똑같아. 네. 둘 다 또한 역시야, 또한 역시. 근데 to는 not이 없을 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either는 뭐 했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either가 아까 전에 봤던 either랑은 좀 달라. 아까 전에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라는 뜻일 때 쓰는 either였고, 여기에 either는 또한 역시, 근데 또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not either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하고 얘랑 왠지 합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래요? 얘를 뒤에 합칠 수 있을 거 아니야. I'm hungry, neither. Me neither. 이렇게도 합니다. 나도, 나도 배 안 고파. Me neither. 약간 안동사 투리 같죠? 그래요? 뭐뭐 hen neither. 이러잖아. 왜요? 안동사 뭐뭐 hen neither. hen neither. neither, neither. 이러잖아. 그쵸? 밥 먹니까? 밥 먹니까? 밥 먹니까? 밥 먹니까? 반문 느껴, 반문 니드. 됐습니까? Me neither. 나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not either. not either, neither. 됐습니까? 어쨌든 몇 명이서 대화하는 거야? 두 명. 두 명이서 대화를 하네. 됐습니까? 뭐 공통점은 좀, 뭐가 다른 점도 있는데, 공통점도 있어. 아까 그 니더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뭐 또한 아니다 할 때 쓰는 그거 아니고요. 둘 중 하나가 어떻다 하든 둘 다 아니다 할 때 쓰는 그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얘 어떻게 읽으라 했어? B.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하라고 했죠. 제발 플리즈. 됐습니까? not only A but 이거 뭔 뜻이길래? A 뿐만 아니라 B도. 그렇죠.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러니까 A랑 B랑 뭐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결국은 너희들 못생겼다는 얘기야 결국. 됐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녀 또한 못생겼어.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해봅시다. 그렇죠?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not only you but 뭐 but also 해도 되고 but 해도 되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she 한 다음에 이제 뭐 또 뭐 그거 하겠죠. sh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am이냐 말도 안 되는 거네? is냐? are냐? 오케이. 그래서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ugly. 그래서 내가 얘를 뭐 한 거야, 얘를. 그래서 일부러 이따시만 하게 한 거야. 어? 자, 그래서 결국은 네가 못생긴 건 너도 알잖아.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누구까지도 그녀도 못생겼어. 그럼 결국은 둘 다 못생겼다. 너랑 그녀 둘 다 못생겼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다. 그녀.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어. 너 못생긴 너도 알지? 됐습니까? 오, 큰일 날 뻔했어. 이쪽, 오, 큰일 날 뻔했어. 됐습니까? 너 못생긴 너도 알지?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어.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 끝나지 않았죠? 그쵸? 이게 뭐랑 똑같다 그랬더라? 다 까먹었죠? 아, as well as she as well as you is ugly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뭘 보게 됐다? you is가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녀 말이야, 그녀. 너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읽으라 하지 않고 A
as well as be 라고 읽으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곁다리라면 곁다리. 그녀 못생겼어. 너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결국 전달하는 내용은 누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곁다리로 같이 의문의 일패? 유가 됐습니까? 납니까? 당연히 못생긴 거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not only you but also she is ugly.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어. 그녀 못생겼어. 너뿐만 아니라 she. 그래서 내가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얘기하고 b as well as a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틀려서 내가 자꾸 이제 미리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생겼잖아. 네. 지금은 무지하게 짧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 막 무지하게 긴 걸 막 집어넣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 막 긴 거 한 거 막 막 엄청나게 뭐 동명사나 막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래 놓고 뭐가 틀렸게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그런 문제 틀리면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래요. Either you or Mike has to come to pick me up.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Either you or Mike has to come to pick me up. 네, 그래서 뭐 요거랑 요거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너 아니면 마이크 둘 중 한 명이 나를 뽑아야 한다. 오케이, 픽업은 차를 태워 주는 겁니다. 와서 나 와야만 한다. 나를 차 태워 주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 투부동사죠 이거. 얘는 투부동사라고 하면 안 되죠.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버스. 의무죠, 의무 이건. 너 아니면 마이크 둘 중 한 명이 나를 차 태워주기 위해서 와야만 돼. 됐습니까? 네. Either you or Mike has to come to pick me up. 그래서 왜 have가 아니고 has입니까? 가까운 놈한테 맞춰라. 누가 와도 되고, you가 와도 되고, 마이크가 와도 되니까 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가자. 라고 생각하고 가까운데 마이크 has to go 올리지 마이크 have to 이상하잖아. 네. 됐습니까? 너 아니면 마이크 둘 중 한 명이 나를 차 태워주기 와줘야만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pick me up이 나를 뽑다도 될 수 있어. 나를 뽑기 위해서 와야만 한다면 좀 어색하겠죠. 차 태워주러 와야 돼. 차 태워주러 와야 돼.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내용상. 그 다음에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bought a computer. 뭔 소리야? My sister뿐만 아니라 나 또한 컴퓨터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둘 다 물론 컴퓨터를 원합니다. My sister랑 I랑. 근데 누가 원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I랑 어울리는 want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ot only my sister but also I want the computer. 됐습니까? 뒤에다가 이제 뭐 붙일 수 있겠죠? 그쵸? 네. 여기다 뒤에다 붙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아이가 동일하면, to play the doll 하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규현이라면, to play. 그쵸.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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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이 뭐였더라? 아, 메이플 스토리, 그렇지. To play 메이플 스토리.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이 문제는 둘 다 원한다는 얘기지만 뜻이 나의 시스터뿐만 아니라 나도 원해. 내가 원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놈한테 맞춰줘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죠? 아니요. 뭐, not only A, but also B. 얘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강조되고 있죠. 아이가. 아이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her kids as well as she bought fried chicken. 그렇죠. 우리 집이네요. 딱. 그렇죠? 딱 우리 집이네.
됐습니까? 그래놓고 지가 다 먹죠. 지가 제일 많이 먹어, 그래서.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정작 다 먹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이 뭘 좋아한다? 튀긴 닭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Her kids as well as she are. Her kids as well as she are. Her kids,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녀가 좋아하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도 튀긴 닭을 좋아한다니까. 누구한테 맞춰준다? Her kids. Her kid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she likes가 아니고 she like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Her kids as well as she like fried chicken. 그래서 그녀뿐만 아니라는 마치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My sister뿐만 아니라 나 마치 이 부분이 물론 부사나 내용은 둘 다 원한다. 내용은 그녀야 그녀의 아이들이 모두 좋아한다이지만 문법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B as well as A니까 B한테 맞춰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나도 A 벌어서 B니까 얘한테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fashion is not only a business but also an ar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패션이 비즈니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트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야? 아트.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일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예술이기도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모씨가 그렇죠. 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한 모씨 슈스스 몰라 슈스스 걔 때문에 되게 잘한다. 에이 몰라? 그렇죠. 역시 동희는 슈스스 누군지 알아? 슈스스 나 한혜연이 그 광고에 가지고 뒷광고 알아? 뒷광고? 뒷광고 몰라? 뒷광고? 어? 협찬 받고 협찬 안 받은 척 한 거. 다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요새 유행이야? 되게 초췌한 표정. 얘들은 몰라. 어? 알겠습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빨리 해도 뭐 할 거고, 뭐 천천히 해도 할 거고. 그냥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죠. You can choose either coffee or tea. 자, 뭐, either A or B니까 그건데, 일단 해석은 뭐예요? 너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커피 선택해도 되고 차 선택해도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커피 또는 차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상관해도 선택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neither the student nor the teacher knew the song. 뭔 소리예요? 그렇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선생님 양측 모두가 그 노래를 몰랐다. 됐습니까? Neither the student nor the teacher knew the song. Nobody knew the song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다. 양측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는 우리에게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주었다. 그러면 그가 우리한테 준 것 중에서 뭐를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not only라고 했으니까 not only 좋은 충고 but also 많은 돈 이 순서를 지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뭐 누가 그에게 아니 그가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좋은 충고뿐만 아니라 많은 돈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좀 길게 된 거죠. 봤더니 2가 없네? 2를 내가 왜 찾아보지? 이거 몇 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4형식으로도 할 수 있고 3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표현이 가능하잖아. 근데 2가 없다는 얘기는 몇 형식으로 하란 말이야? 4형식.
뭐 쓰란 말이야? give a b 이 구조 쓰란 말이죠. 그러니까 to가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에게가 온 거고 얘가 무엇이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 gave 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뭘 차례죠? 네. whom? us.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면 되는데 뭘 줬다는 걸 강조하니까 많은 돈이 강조되는데 not only 쓰라 했으니까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not only good advice but 하고 als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but also a lot of money. 그래서 무슨 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렇죠. 뭐 해준 것보다도 뭐 준 게 더 좋다? 그래서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 만약에 여기 not only가 아니고 뭐였다면 as well 이었다면 어떻게 된다? He gave us of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그러니까, 굿. 똑같은 표현인 거. He gave us a lot of money as well as good advice. 됐습니까? 이게 not only but also 쓰면 He gave us not only good advice but also a lot of money. 가 된다. 그다음 채소와 고기 둘 다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면 둘 다 동그라미야? 둘 중 하나 동그라미야? 둘 다 X야? 둘 다 동그라미. 니까 갈로 안에 당연히 뭐가 보여? 버스가 보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버스 빼고요. 왜 여기 쳐지고 있니? 그렇죠. 버스, 베개, 테이블즈, 베지터블즈, 앤 meat.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 necessary. Our health. Both vegetables and meat are necessary for our health.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e necessary for 하면 뭐뭐를 위해 필수적이라겠죠. 이제 necessary 같은 단어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Okay. 동사형은 뭘까요? necessary. 동사형은 need겠죠. 아, 필요. 그 다음에 necessary 명사형은 뭘까요? need겠죠. 필요로 하다. 필요. 필수적인.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나는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는 공포영화만 좋아해요? 로맨틱 영화만 좋아해요? 둘 중 하나만 좋아해요? 둘 다 안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는데 뭐를 강조, 뭐를 좋아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로맨틱 코미디. 그렇죠. 로맨틱 영화도 좋아한다. 근데 뭐가 보여? as well as가 보이죠? 그럼 as well as는 어떻게 읽을까? B! as well as A. 됐습니까? 그럼 칼질하면 누가 무엇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I like로 시작하겠죠? 그럼 I like. 그렇죠. I like romantic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As well as horror movies. 이렇게 읽어야죠. 됐습니까? I like romantic movies. 뭐 호러가 이상하게 됐냐? 호러가 호러스럽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밑줄지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Either my husband or I have to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도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의 남편 또는 나 둘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된다. 어디까지?
박물관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take our children to the museum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지 둘중한 명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맞췄다? 오케이. 이렇게 아이한테 맞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맞췄다? 가까운 놈에게 맞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가 가까우니까 I had는 아니겠죠. 오케이. 나의 남편, 나 둘 중 한 명이 take A to B 해야만 한다. A를 B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 Our children을 to the museum까지 데려다 줘야만 된다. 나의 남편 또는 나 둘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박물관으로 데려다 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uble said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Be satisfied with는 어디서 만나본 적 있죠? 어디서 만나봤더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뭐뭐에 관심 갖다. 그렇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뭐뭐에 대해서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Okay. Be satisfied with 뭐하다 뭐뭐에 만족하다 됐습니까? 알아둬야 되고. 자 일단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The boss as well as I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니까 무슨 뜻이야? 사장님도 그 결과에 만족했다. 실망했답니까? 만족했다죠. 나뿐만 아니라 보스도 상사도 사장도 하여튼 내 윗사람 또 그 결과에 만족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only I but also the boss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라고요. 뭘 또 I로 시작합니까? Not only I but also the boss 됐습니까? 네. 누가 만족했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 보스. 그렇죠. 보스가 만족했다는 거. 더 보스 안 만기려봤자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니까 was satisfied wi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다 끝났죠? 네. 그렇죠.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풀이한 지 지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복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 축하해. 아니, 그러면 방학 기간이 며칠인데? 2주. 아, 2주야? 너 지금 방학이야? 응. 와, 그치. 아, 이거 뭐야? 친구 아니니?